봅시다. 근데 요 밑에 하얀 색깔 얘기는, 근데 증거 보면 이제 그 부도가 나더라도 확실히 돈을 갚을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돼요? 증거금을 많이 쌓게 하면 되죠. 여러분, 선물 거래는 미래 시점의 거래를 지금 약속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돈이 있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이론적으로는 없어요. 그렇지만 돈 없다고 선물 계약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없습니다. 선물 계약 사거나 팔거나 할 때는 반드시 증거금을 집어넣어야 돼요. 돈이나 돈이 없으면 cash, 돈이 없으면 주식 채권, 내가 갖고 있는 주식 채권을 일종의 담보로 맡겨야 돼요. 그 다음에 그게 증거금이고, 그 다음에 매일매일 일일정산이라는 것을 통해서 일일정산을 하면 돈이 조금씩 들어왔다가 나갔다 하는 겁니다. 그 과정에 증거금 잔고가 바뀝니다. 그런 과정이 왜 필요하다고요? 부도 위험을 줄여주는 거예요. 사고자 한 사람이, 팔고자 한 사람이 나중에 딴소리 못하게. 그러니까 이런 부도 위험을 줄여주기 위해서는 증거금 잔고를 확 높이면 되겠죠. 뭐 예를 들어서 선물 계약 최소한 한 계약 살려면 1억은 그 현금 1억은 최소한 또는 1억에 상당하는 주식 채권 가치를 그 증거금으로 집어넣어야 된다. 그러면 뭐가 문제가 돼요? 그러면 부도 위험은 없지만 1억씩 맡겨놓고선 담보로 잡아놓고선 일정의 담보로 증거금으로 잡아놓고 거래를 하면 부도 위험은 없겠지만 1억씩 갖고 있는 사람이 많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거래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많지가 않죠. 그래서 이 선물 거래랑 관련된 금융기관들은 또는 이 트레이더들은 이걸 낮추려고 노력을 하죠. 그래서 보다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게 하려고 그 얘기를 지금 설명한 겁니다. 그렇지만 이 거래가 활성화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증거금이 너무 높으면 거래소나 브로커들은 뭐라고 그래요? 이걸 낮춰야 된다고. 너무 비현실적으로 높으면 안 된다. 그렇게 주장을 한다는 얘기예요. 중요한 얘기는 증거금을 통해서 부도 위험을 줄여준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증거금에 대한 얘기인데요. 이것도 영어, 한국어 다 영어를 아셔야 됩니다. Initial margin은 우리나라 말로 개시 증거금입니다. 개시 증거금은 증거금인데 종류가 이제 몇 가지가 있어요. 증거금, 개시 증거금. 이건 뭐냐? 여러분들 선물 거래를 할 때는 무조건 선물 거래를 시작하기 위해서는 최소한도의 돈이 증거금으로 담보로 맡겨져야 돼요. 그것이 바로 개시 증거금입니다. Initial margin. The amount the trader must deposit. 예금한다라는 뜻이거든요. 거래하기 전에, 어떤 선물을 거래하기 전에 거래자가 맞게 예금해야 되는 그 액수가 개시 증거금인데, 통상 1일 움직이는 그 맥시멈 프라이스 폭, 1일 그 폭, 가격 움직인 폭이랑 맞추는 경우가 많이 있고, 대부분의 경우는 기초자산의 한 5%나 그것보다 조금 낮게 그렇게 설정을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증거금은 Maintenance Margin이라는 건데, 이거는 우리나라 말로 유지 증거금입니다. 한국말 영어 다 아셔야 돼요. 유지 증거금. 유지 증거금은 뭐냐? 개시 증거금, 예를 들어서 금 선물이다. 금 한 계약이 100아운스입니다. 그러면 금 선물 같은 경우는 한 계약 거래를 사고 팔고 하기 위해서는 2,000불을 계좌에 집어넣어야 돼요. 그 다음에 그 2,000불 집어넣고 한 계약을 샀다. 근데 이제 일일정산을 통해서 이 증거금 잔액이 계속 바뀝니다. 근데 바뀌는데 어디까지 떨어지면 안 되냐면 유지 증거금을 금 선물 계약의 경우는 1,500불을 만들어 놨어요. 통상 개시 증거금의 75%입니다. 유지 증거금의 경우 75% 이하로 떨어지면 선물 거래하는 사람 입장에서 75% 이하로 떨어지면 마진 콜이라는 게 이제 그 선물 그 거래소에서 이제 연락이 오게 됩니다. 물론 이제 선물 회사를 통해서 연락이 가겠죠. 그래가지고 증거금을 더 쌓아야 돼요. 그러니까 개시 증거금이라는 게 있고, 개시 증거금은 뭐라고요? 처음 선물 거래를 시작할 때 필요한 증거금. 그 다음에
그 잔고가 똑같지가 않아요. 매일매일 일일 정산을 통해서 그 잔고가 변하는데 그 잔고가 유지증거금 이상은 유지를 해야 돼. 유지증거금은 통상 개시증거금의 75% 수준입니다. 그게 유지증거금이에요. 그 유지증거금도 유지가 안 되면 그때 증권회사 선물회사에서는 아 여러분 그 선물거래하는 사람한테 당신 지금 그 잔고가 유지증거금 수준도 깨졌으니 빨리 더 많은 돈을 당신 증거금 계좌에 집어넣으시오라고 연락이 와요. 그게 마진콜이 되는 거예요. 그게 마진콜입니다. 그럴 때 추가로 집어넣는 증거금 그게 바로 변동증거금입니다. 추가로 집어넣는 증거금이 변동증거금이에요. 이거 지금 예제를 가지고 설명을 해야지 여러분이 보다 더 잘할 수가 있는데 일단은 증거금에는 개시증거금, 유지증거금, 변동증거금이 있고 개시증거금은 선물거래를 시작할 때 기본적으로 집어넣어야 되는 돈이고 그 다음에 그거보다는 조금 한 75% 수준으로 최소한 일일정산 과정을 통해서 유지가 돼야 되는 증거금, 유지증거금이라는 게 있는데 그 유지증거금이 깨졌을 때 마진콜이 되는 게 들어오고 이건 한국말 없어요. 그냥 영어로 기억하세요. 마진콜이 들어오면은 통상 개시증거금 수준으로 돈을 더 집어넣어야 됩니다. 그거는 여러분 지금 계좌 상태가 어떠냐에 따라서 그건 케이스 바이 케이스예요. 그때 추가로 더 집어넣는 돈이 변동증거금입니다.